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아킬레스 건염, 아킬레스 건 파열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 뒤꿈치에 위치한 강한 힘줄로 아킬레스 건은 보행 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킬레스 건이 다양한 원인으로 무리가 와서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파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딱딱한 구두를 착용하고 오래 걸으면서 구두 뒤축과 아킬레스건 부위의 사이에 마찰이 증가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근력 부족 및 스트레칭 부족이 원인입니다. 마라톤이나 등산, 스케이트 등 스포츠를 과도하게 즐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염이 생기면 아킬레스건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면서 붓게 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종아리 뒤쪽 통증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발바닥 통증도 가능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의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순간 파열음을 들을 경우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단순한 통증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염의 증상이 가벼운 경우라면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등을 이용하여 아킬레스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아킬레스건 조직을 일부 제거한 후에 봉합하는 수술을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완전한 파열일 경우 수술을 통해 재건해 주어야만 합니다. 3-4cm 정도의 절개 후 파열된 아킬레스건을 봉합해줍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심해 파열로 이어진 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 3-4일 정도 입원을 합니다. 6주간의 깁스 착용 및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